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장안의 화제 세탑. 네. 오늘도 아니 장안의 화제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처음에 너무 관심 못 받을까봐 우리가 되게 좀 쫄아 있었는데 맞아요. 관심 받았고 너무 좋아갖고 맞습니다. 자꾸 강조하고 싶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락 또 지난 시간에 8570으로 아주 신나게 달려봤는데 확실히 8570의 이제 뭐 노벨존 픽업 세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락 사운드 좋았는데 또 오늘 잭슨 기대가 됩니다. 던컨이잖아요. 그 사실 또 오늘 아까 저희가 이 잭슨 편 촬영하기 전에 현 PD님께서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장르 할 때 만약에 은총이 너가 그냥 일반적인 세션 기타가 있고 잭슨 기타 혹은 알바네즈 기타 뭐 샤벨 기타 이런 게 한 대라도 있다면 무엇을 들고 가냐? 당연히 락 기타를 들고 갑니다. 그렇죠.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뭐 녹음용 기타 아니면 혹은 뭐 봄용 기타, 세션 기타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션 기타는 보통 크게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맞아요. 어느 정도의 90%, 10%는 뺄게요. 99%도 맞아요. 아닙니다. 네네. 90%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장르의 기타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하는 거지 100% 만족이라는 건 절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말 녹음 세션 더 많이 하시는 이제 형님들 보면은 뭐 이런 기타 있습니다. 있어요. 메타 안 하시는데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형님도 지금 어쨌든 이 드라마의 OST로 이걸 납품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장르에서 기타리스트가 기타를 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뭐 늘 말씀드렸지만 또 트로트에 또 이 락 백킹 사운드 그럼요 신나는 또 락 백킹 네. 트로트 물론 들어가죠. 물론 세션 기타들로도 어느 정도는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정말 헤비하게 장가자 장가장이 나오려면 이 정도의 이 사운드나 기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또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션 기타라고 하는 게 진짜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느 장르에도 가장 그 한 대 가지고 확률적으로 제일 많이 묻힐 수 있기 때문에 레코딩 전용 기어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각각의 톤마다 1등인 기타는 다 따로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톤 다섯 개를 내기 위해서 기타 다섯 개를 들고 갈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최대한 많이 뽑아내줄 수 있는 확률적으로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기타들을 가지고 다니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어떤 기타든지 레코딩을 못하는 기타는 없습니다. 다만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그래서 이제 레코딩 전용 기타를 사실 때도 자기가 자주 하는 장르 그리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하게 될 장르에 대한 고민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해야지 남들 좋다는 거 무조건 덜컥 샀다가 나는 락을 훨씬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제일 예쁜 세션 기타를 샀어. 이러면 이제 브릿지 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맨날 딴 기타 찾게 되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취향을 잘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구매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이네요. 네. 자 오늘은 솔로이스트.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지난 시간에 어쨌든 노벨존 그 디마지오의 락 사운드를 들었잖아요. 근데 정말 라이벌이면서도 가장 매력적인 대척점이 있는 게 바로 이 던컨의 꺼끌꺼끌한 락 사운드란 말이죠. 거기다가 이게 이번 시간에는 잭슨, 다음 시간에는 샤벨. 이 얼마나 아름다운 네. 라인업입니까 오늘? 그러니까 저희한테 추억의 기타들이잖아요. 맞아요. 그 8, 90년대 그렇습니다. 이 락신을 점령했던 기타들 MTV 사운드 네. 정말 TV만 틀면 우리의 귀를 정말 네. 정화시켜줬었던 네. 그 시원한 던컨 사운드를 오늘 SL2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L2는 저희가 아직까지 기타맵에서는 안 해서 스쿼드 점수는 없는데 뭐 체급으로는 8570하고 거의 같은 체급이라고 네네네네. 보시면 되겠고요.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원시원한 락 사운드를 잘 뽑아내줄 거라는 데서도 여러분들이 8570과 비교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필요한 스펙만 살펴보자면은 바디는 엘더고요. 그리고 넥은 메이플, 지판은 에보니가 사용되어 있고 세이머 던컨의 JB-TV4가 브릿지에 그리고 재즈 SH2N이 넥 픽업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멋있는 보기만 해도 시원시원해지는 그런 기타 스펙 같이 살펴보셨고요. 네? 그러면 바로 사운드 그럼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녹음했던 신나는 8570 사운드부터 한번 먼저 모니터 하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8570입니다. 네. 아, 이건 아니야. 아.
이야 뭐 솔로가 아주 뭐 그냥 뭐 죽자고 달려나가네요. 네. 원래 사실은 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빰빰 이런 데는 코끼리 더빙을 좀 해주면 좋은데 네. 뭐 시간 관계상, 뭐 시간 관계상 이렇게만 네. 네. 코끼리 더빙은 사실 되게 요소 요소 다 채워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가 본 녹음이 아니니까 네. 네. 솔로를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네.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다시 들어도 앞부분에 그 3도 위에 쌓아놓은 정말 멋지고 촌스럽죠. 정말 네. 멋있고 촌스럽고 이게 잘못 제시하면 작곡가들이 약간 이렇게 이걸 작곡 여러분 이거 3도 쌓는 건 작곡가가 해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오히려 작곡가가 제안해도 좀 말려보세요 한번. 내가 치면서도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근데 멋있긴 멋있어. 아 근데 기타 소리를 좀 더 많이 들려드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네. 이번에는 같은 세팅입니다. 네. 같은 세팅에 잭슨으로 갑니다. 좋아요. 이제 뭐 척하면 딱이죠. 네. 자 여기서부터 이 편을 다시 보시는 분들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왜 저희가 녹음을 끊었고 형이 지금 갑자기 이제 파일을 자르는 이유는요. 이게 그렇죠. 지금 방금 형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사를 했죠. 네. 그러니까 저게 똑같이 칠 거고 이게 리얼 드럼이랑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작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이 효율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쪽에만 펀치해볼게요. 네. 아주 효율적인 네. 저희는 작업 요것도, 방식을 택했습니다. 요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말씀드렸지만 그 작곡가가 이 코드를 개방형 치고 중간에 슬라이드를 넣어달라고 주문했어요. 그렇습니다. 빠쭝 이렇게 넣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제 제안한 아이디어죠. 처음에는 왼쪽으로만 가다가 나중에 네 번째 마디에서부터 네. 오른쪽이 튀어나오면서 그때부터 스테레오 더블링이 되는 식으로 가보자 네. 라고 했던 아이디어 여기서 또 바로 수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형님이 또 아까랑 똑같이 복사를 합니다. 자, 요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왜 똑같은 거를 치는데 저렇게 양쪽으로 소리를 나누나요? 라고 왜 똑같이 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복사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했을 때는 이런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모노 사운드가 옆으로 벌어진 느낌만 나는 거고요. 왜 이렇게 치냐면 사람이 아무리 똑같이 치려고 해도 뭐 만분의 1, 뭐 아니면 10만분의 1만큼 살짝씩 비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 두 명이 치는 듯한 좀 더 사운드를 풍성하게 여기서 일부러라도 이렇게 더빙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더빙을 이렇게 했을 경우 양쪽에서 사운드가 스테레오감이 느껴지면서도 아주 힘있는 그래서 더블링에 힘이 증폭되는 효과와 양쪽으로 넓어지는 효과를 주는데 똑같은 거를 양쪽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은 물리적으로는 양쪽에 있지만 실제로 완전히 파형이 일치하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걸로 귀가 착각을 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주기 위해서 억지로 스테레오감을 주는 방법이 복사를 한 다음에 살짝 약간 비틀죠. 틀어요. 타이밍을 살짝 틀어서 그것 때문에 좀 페이지가 나게 해서 스테레오감을 주는데 그렇게 하면은 위화감이 살짝 듭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느낌의 어긋남이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인데 가장 똑같으면서 달라야 한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스테레오 연주의 묘미가 되겠습니다. 네? 자, 바로 뒤쪽에 펀치 해볼게요. 아우 유익해. 아우 유익해. 아 유익해. 정말 유익해. 네. 이런 거 잘 안 가르쳐주지. 네. 자, 갑니다. 자, 이제 공포의 화음 기타.
갑니다. 네. 아, 그것만 들어도 강렬하다. 자, 심지어 지난 시간보다 한 단계 더 발전했죠. 지난 3도. 시간에는 네, G, A는 그냥 쳤었는데 이번에 B, C샵으로 네, 심지어 3도 라인 코드톤을 쳤죠. 도리언으로 지금 위쪽을 쌓았어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 자, 이번에 클린 가볼게요. 네. 이것도 똑같이 그 얘는 저기 5단은 아니지만 얘도 그냥 아예 중간 3단으로 네, 그렇습니다. 중간 픽업으로 저희가 지금 다들 단수가 다른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오 조금만 줄이고 좀 줄일게요. 좋습니다. 확실히 질감이 아예 다르죠. 네. 험엄이다 보니까 가볼게요. 네. 자, 이거는 이제 패턴을 아까보다는 두 배로 해서 복사를 하게 되는 네.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도 제가 그 편집하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일단 편집을 할 때 스냅 라인에 맞춰서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하시고 나서 이쪽에 이어붙은 부분을 이렇게 뽑아줍니다. 이렇게 뽑아주면 앞부분의 어택이 이렇게 겹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로스페이드를 해주시면은 네. 이렇게 그렇죠. 여기까지 살릴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또 붙여서 말씀드리면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첫 번째 E마이너는 뚜르렁을 했고 또 두 번째 반복될 때는 그냥 딴다다로 들어왔기 때문에 달라서 이 정도 길이로 복사를 한 겁니다. 이런 패턴으로 만들어준 거죠. 네. 마지막 펀치 해볼게요. 네, 톤은 아까와 완전히 같습니다. 자, 살짝 밸런스 맞춰주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앞부분의 어택을 살짝 다 죽이지 말고 살린 상태에서 크로스페이드를 해주게 되면은 앞부분의 질감과 뒷부분의 질감을 예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페이드를 해주시면 마지막에도 여운이 있는 엔딩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미 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이번에도 시작은 저걸로 근데 왜냐면 우리가 또 기타끼리만 모니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시작할 때 딴 걸 치면 바로 그것 때문에 딴 걸 알아서 맞아요. 시작은 킬빌 테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로 가겠습니다. 멋있습니다. 자, 이것도 중간에 약간 버벅거렸는데 네. 이것도 뭐 사실 중간에 펀치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요 완성도를 위해서 이대로 그냥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멋있네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사운드 정리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솔로이스트 2 SL2입니다.
멋있네요. 잭슨이 와, 잭슨 꺼끌하네요. 진짜 던컨 장난 아니네요. 네, 좀 더 뭐 디테일 잡아서 신경 써서 치면 훨씬 더 좋은 사운드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와 뭐,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이거는 야. 하나 들여놓고 싶다.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뭐 또 말은 여기까지 아끼겠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또 사운드 비교하면서 네네네. 좀 이런저런 이야기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피가 뜨거워지는 사운드. 역시 네. 사실 지금 뭐 맘 같아서는 다 따로따로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또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여기까지 아껴두고 그리고 바로 3번 선수 데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네, 방송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